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누군가의 키움을 받았고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시였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부으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막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 전능하신 주 영.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지난주간 저희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번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 전쟁의 절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인간의 욕심 앞에서 한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을 긍휼히 보시사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릴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보니 저희들이 얼마나 부모님께 불효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모든 삶을 내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마음을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된 형실과 허물의 문제를 깊이 뉘우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를 주 앞에서 깊이 자복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독문 98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생명 되시니 구 중에서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주신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때를 따라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거룩하게 할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함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속죄가 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 관하여 자기 의와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한 자기 부인과 믿음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월의 장사 없듯이 우리 어버이의 육신은 어김없이 늙어가며 젊어서 불탔던 마음의 열정도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육신이 낡아지면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성령 충만함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월 속에 우리들이 그 사람은 늙어가고 인생은 즐거움보다 고통이 슬픔이 더 많지만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아홉 명의 새로운 항존직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사역을 시작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서 모든 것 잘 감당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각 선교사들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들이 더욱 사랑하고 연합하게 하셔서 오로지 주신 선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막혔던 인도네시아와 아보리진 선교도 이제 시작하려 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정인된 삶을 잘 감당한 우리 새벽정설이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며 또 주님의 종으로서 세워지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서로 싸우는 정욕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인간들의 욕심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이 마지막 때에 욕심에 찬 세상 지도자와 이기적인 국민들로 일어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오고 가족과 친주와 복음자를 잃고 울부짖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어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속히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원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예배의 장막을 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춘봉 목사님, 새벽종설이 명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를 심판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각자 모두 성령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우하시는 경기중앙교회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아갈 바를 잃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교회가 많은 이 세태에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세상이 귀 기울이는 경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록된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반가운 목사님 오셔서 우리 또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전임 목사님이시면서 지금은 경기중앙교회 한국에 있는 경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심하고 계시는 이춘봉 목사님 나오셔서 진정한 샬롬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크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벽정설의 명성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많은 짐을 진 것 같은 그 부담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저녁에 우리 큰아이 희원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우리 최종세 목사님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호주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명성교회 찾아가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뵙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럼 오시면 설교해 달라고 기꺼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또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설교 단상에 서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어버이주일이 되셨는데 사랑하는 새벽정설의 명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도 만 2년 반 정도 만에 다시 호주를 방문하게 됐고 그동안 참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새벽정설 명성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건실하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최종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난익은 그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 그대로 다 이렇게 꽃을 달고 계시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하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킨 사람까지도 명분은 평화입니다. 세상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팍스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 개념입니다. 원래 팍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힘의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지면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끝도 없는 군사력을 키워갔던 것이죠. 뭐 로마 하면은 그 붉은 제복을 입은 로마의 군인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 철저하게 무장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그들의 꿈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그 시대가 곧 평화의 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끝도 없는 전쟁이 휘발리게 됐습니다. 하루도 전쟁 없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확장되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는 스스로 멸망의 늪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팍스 로마나와 같은 꿈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팍스 모스크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망한 아주 잘못된 꿈이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개념이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그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육과 몸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전인인데요. 우리 영과 육과 온이 몸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진정한 샬롬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실제로 이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바른 관계에서부터 샬롬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합니다. 이 관계는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의 총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 104절로 되어져 있는 짧은 서신인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이요 아홉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 짧은 서신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AD 61년경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한 과장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하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16절 딱 두 번 다시 말하노니 엄청나게 강조한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요.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선은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기쁨. 만일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보혜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죄의 은총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의 일차적인 의미는 사죄함을 받은, 죄속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를 하죠. 우리 속에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어지고 내가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꾸 우리의 약점들을 긁어대면서 우리 죄책감을 고발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구속의 감격이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구속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 구속함의 감격, 그것을 회복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의 일차적인 의미는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 그 자체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채워지면 기쁨이 오고요, 그렇지 못하면 슬픔과 근심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 문제의 해결사이시니까 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고 사라져도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누려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주님 그 자체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 비가 엄청 많이 왔었다면서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야외 그러니까 가든에서 이제 소규모로 몇 명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비가 하도 많이 내리니까 우리 며느리들 아이가 걱정이 됐는가 봐요. 아버님, 날씨 좀 좋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날씨도 좋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고 비가 안 와도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영적인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누구 믿음이 더 깊은 거예요? 제 아내의 믿음이 훨씬 더 깊으죠. 네. 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 그 자체, 우리 주님 그 자체, 주님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좋아서 그런 기쁨을 누려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첫 번째 의미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을 받은 기쁨, 그리고 주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 그런 얘기죠.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런 기쁨을 회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관용.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피에이케이아, 에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보다 위에 그런 겁니다. 에피에이케이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보다 더 위에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CCB가 붙는 게 다 그런 거죠. 네 말이 옳냐 내 말이 맞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보다 더 위에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 정의가 필요하죠. 정의가 없는 세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핏줄로 연결되어지는 이 공동체는 정의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오른손으로 범죄했다고 해서 이 팔을 잘라버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가정은 정의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위에 것, 그게 뭐예요? 관용이죠.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을 고발해야 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는 것, 끝까지 덮어주는 것, 그것이 관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을 입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다 그냥 품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뜯어고쳐라.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품어주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다 하시면서도 그대로 다 덮어주신 거죠. 관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런 관용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줘야 돼요. 무조건 덮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좀 더 크게 하면 좋은데. 무조건 덮어야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해, 사람이 태어나기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지 말이죠. 무슨 조금 허물이 보인다거나 그러면은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견딥니다. 참 이상하죠. 끝내 말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해요. 끝까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덮어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관용의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여기 있는 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하고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들을 정죄하고 고발해야 되고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화 되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우리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최소한 그들보다는 깨끗하게 삽니다.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발해야 되고 정죄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것, 나를 내가 외롭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십니까? 만일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잘 먹었다고 해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병들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들로 제한된 시간만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내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끝까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참된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을 원하신다면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한 뭐예요? 내가 지금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용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 사람의 허물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허물을 보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있어야 할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인데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이 걱정하는 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끊임없이 근심하면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게 되어지고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요, 기도줄도 놓치고 말아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만일에 염려해가지고 키가 조금이라도 컸었다면 저는 182cm쯤 지금 됐을 겁니다. 근데 현재 165에 그쳤습니다.
양심 선언입니다. 이제 염려해가지고 키가 작아서 182쯤 됐을 거예요. 한자도 잘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이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땅과 이 호주 대륙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가 감사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주님은 내가 드린 감사 도로 뱉어내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샬롬을 원하신다고 하면 첫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용을 베풀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어디서 찾느냐? 상황, 환경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샬롬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샬롬은 상황이나 형편이나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같이 이민 오신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사는 게 낫나? 여기가 더 낫나? 여기 있다 보면 저기가 나아 보이고 거기 있다 보면 여기가 더 나아 보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요.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디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진정한 샬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넓은 가슴이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샬롬이 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이 몹시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너무도 좋아했던 친구들이 어려운 때를 같이 기도하면서 보내왔던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아주 간절히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건실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어. 이렇게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가 시드니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임해 있는 이 주님의 샬롬이 이 시드니 땅과 온 호주 대륙과 넘어서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그 마음의 생각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과 갈등과 고통이 일어나는 현장에 주님의 샬롬을 건설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 410장 같이 하겠습니다. 411장 411장 네. 네, 411장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나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 우리 모두 일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가 50장 1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또한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귀한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새벽 종소리 명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주일입니다.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를 우리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오시면서 청소년부와 청년부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하신 것 또 달아드렸죠. 여러분 항상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8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전달이 될 테니까 오늘 못 오신 분도 있으니까 꼭 우리 80대 이상 분들은 선물을 받으시고 혹시나 못 받으시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마음속에서 나는 안 줬다 그러지 마시고 꼭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선물이 다 전달되시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우리 전임 목사님 우리 이춘모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더 젊으신 것 같아요. 한국 물이 좋은가 봐요. 네. 자, 권사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보실에서 있습니다. 화요 중보기도에 우리 5월 10일 화요일 10시 반에 에베네스 홀에서 있습니다. 베드로 선교 원래 5월 15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시니어실에서 있습니다. 한나 선교 원래 다음 주일이죠.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보실에서 있습니다. 제이 선교 원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부 교사 및 청년 격려 모임이 다음 주일 청년 예배 후에 우리 교육관에서 있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2주간 우리가 그 공동의를 했습니다. 공동의를 해서 우리 결과가 나왔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혹시나 얼굴을 모르신 분이 있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예배에 다 오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오늘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나오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서 우리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그 공동회 항존직 피태자 선출 결과 우리 장로로서는 우리 김영기 우리 협동 장로님께서 선출이 되셨고 안소 집사로는 강신우 집사, 장진원 집사님 그리고 송호연 집사 그리고 박장규 집사님께서 우리 선출되었습니다. 심혜 권사님으로는 우리 김미숙, 이안나, 집사님 그리고 김기순 우리 협동 권사님, 박영철 집사님께서 우리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일부 예배 오신 분 잠깐만 자리 일어나시죠. 지금 해당되신 분. 네, 우리 두 분 오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미 설교했지만 일꾼이 선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낮은 데로 가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 낮은 데로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협조해 주시고 또 충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은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그 우리 우크라이나와 난민과 그리고 호수 홍수의 피해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따로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금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간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 및 그리고 호주 홍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되는데 저 뒤에 그 헌금 봉투를 갖다 놨어요. 자율적으로 합니다. 2주간 자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쳐지면 그 교회 또 선교 헌금을 더 함께 보태가지고 우리가 하게 하는데 다음 주일날 저희가 이제 선교에 관한 제가 설교를 좀 할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지 사명 재정비라고 한 차원에서 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난민들을 특히 뭐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또 구제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투는 저 뒤에 있습니다. 따로 주부에 끼어드리진 않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내시고 꼭 그 우리 재정부에 우크라이나 그 헌금이라고 구제 헌금이라는 것을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습니다. 홈리스를 위한 겨울 외투 기증. 우리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겨울 잠바나 두꺼운 외투가 있으면 우리 나눔 창고로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노숙자 봉사로 갈 때 함께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도 나눔이 필요하신 성도나 부도 나눔 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눔 사역 팀장 이안나 지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을 좀 받으실 텐데요. 이 떡은 이준 목사님께서 장남 결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시면서 우리 인사도 좀 해주시고 또 그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타 중의 성도와 투병 중의 성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일하셔서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영창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쟁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